허니제이 씨하고 우리 그 우리 리헤이 씨 한때는 사제지간에서 숙명의 라이벌로 만난. I'ma be on the next level. I'ma be rocking over that bass treble. I'ma be chilling over that bass true. I'ma be making all them girls you wanna do. I'ma be up in that main. 언젠간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다. 눈에 담아라. 실제로 리헤이 씨는 좀 무대에서 허니제이를 만났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같은 무대에 쓴 거 자체가 진짜 5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5년 만에 야. 노 리스펙 그거를 선정을 했을 때 하고 싶었어요, 많이. 언니랑 같이 그 춤이라는 거를 서로 보여줄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길 수 있는 댄서분은 허니제이입니다. 그 노 리스펙 미션이라는 것 자체를 노 리스펙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안 하고 진짜 리스펙 배틀로 선배님들을 선택을 했어요. 약한 사람 선택해서 뭐해요. 저희보다 더 강한 사람 언제 만날 수 있겠어. 이럴 때 아니면. 한이 언니랑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거든요. 5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춤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저 많이 변했죠,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항상 혼나던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힘을 회착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춤을 더 집중해서 추고 더 좋아해서 추고 진득하게 쳤다는 거를 좀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까? 근데 그 미션에서 갑자기 잠깐이었지만 그 두 분의 동작이 딱 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우, 나 진짜 소름 돋더라고. 갑자기 두 분의 동작이 맞아가지고. 근데 우리 몰랐어요. 너도 진짜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방송 보니까 진짜 똑같이 우리 했네 이래가지고. 진짜 할 때는 진짜 치열했거든요. 각자 자기 거에 집중을 해서 잘했는데 끝나고 봤는데 분위기가 다 막 울어 막 다 울고 있는 거야. 막 본인들이 다 울어 막. 네, 다 울어. 우리 주책이 아니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셨는데 희니랑 네. 저랑 싸운 적이 없어요. 거기서 엄청 싸운 것처럼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때는 혜니도 어렸고 저도 더 어렸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저에 대한 확신이 엄청 났을 때예요, 그때. 왜냐하면 혜니랑 같이 했던 팀이 사실 진짜 너무 잘 됐었어요. 만약에 애들이 힘들다고 하면 니네가 그렇게 약한 소리 할 때야. 지금 일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도 많아. 뭔지 근데 알아. 이제 이 아이들은 그걸 감싸주길 바랬던 거죠. 이렇게 한번 안아주길 바랬던 건데 이 친구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고 저는 왜 나는 너한테 맨날 이렇게 놀자고 하는데 너는 왜 맨날 그렇게 피해?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서운함이 또 저는 나름대로 쌓였고. 쌓이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 이제 7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혜인이가 넌지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만약에 저도 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는데 사실 저는 도망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사실 그때 처음으로 춤추기 싫었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때 독보적이었고 그때 인기가 많았고 그냥 소위 말해봐 탑을 찍었다고 해도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팀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활동을 하는 댄서가 돼서 처음 만든 팀 그리고 처음 내가 책임져야 되는 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주치는 게 무서웠어요, 제 입장에선. 마주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딱 있는 거 알고 아,
올게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사실 저도 혜인이를 선택했었거든요. 뭔가 마주하고 싶었던 거죠. 같은 언니의 모습만 항상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기억은 다 그런 모습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딱 만났는데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느낌? 그래서 그렇게 안아줬을 때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잘 지내고 계신 건지. 그리웠던 것도 진짜 사실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 너무 진짜 둘 다 너무 열정 넘쳤었고 순수했었고 둘이서 했던 공연이나 대회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저도 지금의 팀을 만났고 혜인이도 멋있는 리더가 됐으니까 저는 이것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때 서로가 그 당시에 이제 그게 터닝포인트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서 다 이유가 있었던 일이었나 봐요, 그게 다. 뭐 사실 함께 해주신 우리 팀원 여러분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진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 진짜 많았었거든요. 팀원들하고도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하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서로 중간에 한번 조금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파이널을 앞두고. 그때 퍼포먼스 짜다 보면 의견을 내잖아요. 그 의견이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좀 상처를 받기도 해요. 저희는 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좀 상처를 받았었어요. 아 본인 네, 안무가 제가, 좀 채택이 안 돼서. 네, 뭔가 왜 내게 자꾸 안 들어가는 것 같지?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네. 네. 아, 네,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무가 자꾸 제외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팀이 정말 다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잘해서 리더가 된 게 아니고 말을 잘해서 리더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전 그런 게 좀 좋은데요. 이렇게 리더라고 해서 내 안무가 절대 채택되는 네. 게 아니다. 저희 냉정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코카인 버터는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눴는지. 저희 팀 같은 경우도 각자 특색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말만 리더지 힙합 요소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담당 디렉을 하는 거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제 친구 이제 Z라는 친구가 너무 잘하는 친구여서 믿고 맡기는 스타일? 저희가 생각하는 단장님은 일단 뭐 이제 팀원들이 하고 있으면은 아 잠깐만 그거 아니고 혼자서 맞다 자 이거 너 요런 그 단장님 요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너무 친구예요. 다르구나. 네, 너무 네. 어떻습니까? 우리 또 홀리뱅은 네, 무슨 얘기를 좀 하세요?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랑 유일하게 달라요. 저희 팀은 다 제 제자들로 이루어진 팀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평 관계가 좀 힘든 팀이에요. 여기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제가 이끌었는데 사실 거기서 뭔가 트러블이 조금씩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 아무래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이건 친구도 아니고 뭔가 선생님도 아니고 언니도 아니고 막 이게 너무 애매한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수직 관계에서 문제가 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하게 수직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는데 수평 관계를 억지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에서 뭔가 오히려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저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춤도 우리 거 하자. 다른 팀 쫓아갈 거 아니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보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어요. 리더의 그 외로움들이 있어요. 맞아. 너무 외롭더라고요. 너무 외로워요. 근데 진짜 때로는 나도 팀원일 때가 편하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렇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